프라이기 여러분, 헌터 프라이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자, 겨울이 되면은 먹어야 되는 민물어 중 세 종이 있습니다. 자, 바로 산천어, 빙어, 그리고 숭어입니다. 자, 이 세 마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얼음을 깨서 얼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얼음 낚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얼음 낚시를 할 건데 이 세 종류 중에 뭘 잡냐. 자, 산천어는 일단 제가 맛이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빙어, 빙어는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나한테 하는 퍼큐예요. 좀 큰 녀석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페루질 할 때도 작은 녀석들을 다 놔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빙어 잡으면은 너무 다 채간해서 다 놔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 잡을 고기는 바로 송어 새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송어를 잡으러 갈 건데 평창에 또 송어 축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송어 축제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요. 렛츠 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평창 송어축제에 왔습니다. 아, 이쪽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여기는 사는 곳인가 봐요. 자, 근데 여러분, 역시 송어축제는 그 얼음판 위에서 구멍 뚫고 잡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송이축제에 온 겁니다. 얼음판에서 잡으려고. 리발, 논나 재밌겠죠? 자, 여러분, 이쪽이 바로 이제 얼음 낚시를 하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야? 안 얼었어? 왜 안 얼었지? 어? 이런 리발. 얼음이 얼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그럼 종합 매표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실내 낚시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얼음 낚시는 아니더라도 이거라도 일단 해야겠어요. 딱 시간을 30분 준답니다. 30분 안에도 못 잡으면은 스태프들이 도와줘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일단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돼. 근데 얼음 낚시 너무 아쉽다. 저기 얼었어야 되는데 리발. 자, 여러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낚시터인데 나는 어린이니까 들어갈 수 있겠다. 애완견 출입 금지면 저 못 들어가는데. 어린이 낚시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린이라고 우겼는데 안 돼요. 가륙이 빨라가지고 수염이 좀 빨리 나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 들어갈게요. 아, 이거 다 2초면 잡는다고요? 네. 자, 얼음 낚시보다 훨씬 더 고기 잡을기에는 쉬울 수 있는데. 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밑에 송어 되게 많아. 물어. 제발 물어줘. 두 마리 딱 잡아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구이로가 하나는 회로 할 건데 지금 문제가 못 잡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런 건 사실 여러분 훌칙입니다. 훌칙이. 얘네가 물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흐짜. 안 잡혔다, 리발. 흐르는 강물을 걸어가 슬러오르는 송어. 송어. 아니, 여러분, 안 물어요. 물 생각 안 해? 굵직이. 안 되네. 여러분, 이렇게 깔려있는데도 이 낚시라는 게 롯나기 힘듭니다. 이게 사실 얼음 안에 미끼 딱 넣어가지고 얼음 구멍 사이로 후다닥 하면서 넣어야 되는데 약간 지금 그 풀장 같아요, 풀장. 사장님, 220초 지났는데 지금 안 잡혀요. 잡았어요. 잡으셨어요? 아니, 미끼가 다른가요? 아, 잡았죠.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고기는. 오! 라샤! 와, 잡았다. 아, 여러분, 여기가 명당이에요. 아, 까비. 너무 안 잡히는데요, 여러분? 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았는데, 아, 물튀기지 마. 이 크기가 큰 건가요? 보통 사이즈예요? 네, 얘가 큰 편이지. 아, 여기. 야.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잘 보고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자, 이제 한 마리는 회 손질센터 가서 회를 칠 거고요. 한 마리는 구이로 먹을. 가만히 있어, 내게요. 팔꿈치 엘보. 바로 리진다. 바로 이 녀석들 가져와서 한 마리는 회로, 한 마리는 구이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들.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맡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 번호가 불러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저는 42. 자, 저기 42번 떴어요. 42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거는 나가서 굽고 이거는 바로 넣어먹으면 돼요. 먹으니까 와봐요. 엄청 꼼꼼히 포장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송어 구이랑 송어 회 바로 집에 가져가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라떼스. 아, 이미 라떼했구나. 라탕라탕. 아, 근데 여러분, 여기 눈썰매가 있더라고요. 한번 타고 가야죠. 전 어린이니까. 자, 여러분, 지금 썰매 타러 여기 올라왔거든요. 경사 상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 즐기기 때문에 뭐 겁이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야, 너네 안 무서워? 네. 영감하다. 나도 안 무서워. 네, 갈게요. 네. 자, 이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송어를 잡아왔습니다. 이거 사실 좀 잡아왔다고 하기 좀 민망해. 따라라. 자, 이게 송어구이고요. 이거 핫팩 뭐야, 꺼져. 집에 가지고 오면서 식을까봐 롯나 미련하게 핫팩을 올려놨어요.
따숩긴 하네. 자, 그리고 이 안에 바로 송어회가 있습니다. 아가리 열어. 와, 되게 무거워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알아, 무거운지. 마치 연어를 연상케 합니다.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요. 맛도 이게 연어랑은 좀 다르지만 약간 식감은 이것도 살살 녹아내린 게 아주 베리 딜리셔스해요. 좀 비린내 나네, 리발. 자, 여러분, 헌터팡 영상은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서서 먹습니다. 오, 이거 바로 오늘 구이한 거 이렇게 뜯어볼 건데 되게 무겁고 되게 꼼꼼하게 싸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보시면 여기 젖어있죠, 신문지. 이게 기름 때문에 이런 건데 잠깐만, 두껍게 엄청 잘 싸주셨네, 감사하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헌터팡 영상 원래 앉아서 먹는 거 아시죠? 개소리야. 자, 이 녀석 너무 무거운 거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아가리 열어. 자, 그리고 초장간장 세트. 미치겠다, 미치겠다. 빨리. 일단 이 소금구이부터 먼저. 와, 껍질. 살 보세요, 살. 아,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아버립니다. 와, 그리고 뼈도 그냥 딱 뼈 있는 부위만 있어가지고. 이 살 보세요, 살. 우와, 간장에 찍어서 추배. 이럴 수가. 사실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이번 겨울이 날이 너무 따뜻해서 얼음 낚시한 축제들은 이번 연도가 정말 최악이라고 해요. 얼음 낚시는 진짜 안 잡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말 그 풍장에 풀어놓고 하는 그런 낚시는 훨씬 잘 잡혀요. 근데 좀 기다리면서 즐기는 그런 건 없는데 저 성격 급해서 그런 거 안 즐겨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자, 바로 회 가보도록 할게요. 회 덜렁덜렁 버리지 마. 초장에 찍어서 추배로. 와, 여러분, 그 아시죠? 저 라가리 열고 계속 말하면서 먹어요. 씨부리는 먹방. 돈빠이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씨방이라고. 욕이 아니고 씨부리는 먹방, 씨방. 자, 이번에 간장. 박수 바로 나온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회가 더 좋아요. 회 진짜 맛있는데. 와, 두 점씩에서 아예 먹어버릴게요. 두 점씩. 진짜 여러분, 연어 같아요. 혹시 연어를 잘못 주셨나? 이게 말이 되냐, 이 새끼야. 제가 생각보다 대식가가 아니거든요. 뷔페 같은 데 가면 한 8접시 정도밖에 못 먹는? 꽤 많이 쳐먹긴 하네.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다가 남길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드셔야죠. 어머니 안 드리고 몰래 이거 숨기고 걸리면은 바로 인생사채, 채널사채, 어머니 대성통고. 그럼 저 원래 간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 숭어는 이상하게 초고추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 살들이 이게 진짜 보통 살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항상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같이 먹고 같이 촬영하고 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물론 소수정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너무 맛있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손으로 쳐먹고 있네. 찍어 추발.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혼자 먹으니까 조금, 그래서 저 혼자 안 먹고 제 친구들 좀 나눠줄게요. 친구 누구냐고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여러분, 제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좀 줄게요. 너네 송어 안 먹어봤지? 여기 송어 조금을 여기 있는 개한테 줄게요. 저거 먹는다. 쫄짱 개새끼 저거 먹는다. 자, 우리 미자리한테 줄게요, 미자리. 자, 이거 먹어. 아유, 감사한다. 아유, 잘 감사한다. 근데 개빵이는 집게를 무서워해요. 간다. 가서 먹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가서 먹어. 개팡아, 먹어. 아, 얘는 꼭 움직여야 먹으니까. 개팡이는 움직여야 먹어요. 자, 개팡아. 먹어, 괜찮아. 그래, 살아있는 거야. 조동아리로 밀어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한 거 보셨어요? 먹어. 먹어도 돼. 왜 뱉어? 먹어도 돼. 죽었는데, 싱싱해. 꼭 살아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 냄새는 근데 미치겠지, 개팡아. 아니, 너무 크니, 혹시? 그래, 백스텝에서 들어가 있어. 이제 잘라줄게. 들어간다. 나와서 먹어. 잘랐어. 너를 위해 내가 손수 잘랐어. 개팡이 나와. 아이, 까다로운 새끼. 너 안 먹을 거지? 그럼 빼줘야 돼요. 아니면 물이 썼거든요? 그럼 제가 롯나 고생해, 리발. 사실 이 불가사리는 키우는 거라고 하긴 뭐하고 실험하고 있는 건데, 불가사리한테 줄게요. 손으로.
얘는 여기 두면은 무조건 먹을 거예요. 식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개팡이 새끼보다 낫다 얘가. 불가사리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그때 이쪽 촉수 쪽에 자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촉수에 닿는 순간 알아서 먹을 겁니다. 빨리 먹어 불가사리 이 새끼야. 너는 불가사리를 해도 불팡이라고 이름 안 지어줄 거야. 너는 불가사리 이 새끼니까 그냥.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송어를 잡아가지고 송어구이랑 송어회를 해서 저랑 친구들이랑 먹어봤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어패류예요. 자 여러분 정말 아쉬운 게 빙어 축제도 가서 빙어도 먹고 싶은 근데 이번에 얼음 날씨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얼음 날씨를 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내년 겨울에는 조금 더 추워지길 바라며 그 얼음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낚시질 해가지고 건져 올리는 완전 자연산을 퍼다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서 회를 쳐가지고 구이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TMI 리발. 자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프라뉴. 아유 이 로마는 의자에 앉으니까 좀 배가 낑겨가지고 아파 죽겠네. 꺼져.